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방역당국은 오히려 확산세가 주춤한 만큼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시민은 단 3명. 이들은 모두 해외 입국자로 50번은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51번과 52번 확진자는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포항에서의 이동 경로가 없을 정도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포항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입장으로서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현재 해외 입국자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248명인데 코로나19 확산이 포항에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그러나 날이 따뜻해지고 봄꽃이 피어나면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하나둘씩 외부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아주 답답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집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답답한 마음도 풀리고요. 정부와 방역당국 등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지자체도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만큼 더 고삐를 조일 때라고 강조합니다. 포항이 확진자가 계속 한 20일 넘게 없고 이제 바닷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주말 되면 포항으로 많이 유입돼요.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